납치 3번과 무장강도, 그리고 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4번이나 저질렀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윌리엄 빌리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고도 무죄를 받은 이유는 바로 해리성 정체장애라는 다중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찰과 의사들은 그를 의심해 여러가지 검사와 추적을 했지만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더 많은 인격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의 몸에는 놀랍게도 총 24명의 인격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 밀리건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서클빌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도로시는 그의 친아버지인 딕 조나스와 이혼 후 그가 9살인 1964년에 찰머 밀리건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죠. 이때부터 그에게는 지옥같은 나날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 전인 5살 때부터 이미 제2의 인격인 크리스틴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이름 없는 소년과 숀이라는 3명의 인격이 더 존재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나서 새아버지 찰머에게 잔인한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의 충격이 극심했던 탓인지 빌리 안에는 총 24개의 인격까지 만들어졌죠. 빌리의 성격은 소심한 편이었는데요. 어릴 적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다른 인격이던 아서와 레이건이 빌리를 적극적으로 말려서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적도 있죠. 그래서인지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성폭행 및 강도짓을 해서 오하이오주의 레바논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요. 2년 후인 1977년 초에 출소했지만 다른 인격인 옴을 지배하게 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바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처음에는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받았다가 훗날 다시 다중인격을 겪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났죠. 하지만 당시 그를 조사하던 경찰들과 의사들은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는데요. 그래서 갖가지 검사와 추조를 실시했지만 단순히 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다중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는 총 24명의 인격이 존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인격이 나이나 성별, 성격, 지능, 체격 등과 국적이나 인종까지 모두 달랐고 어떤 인격에는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했으며 심지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인격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을 때 모두 다른 얼굴을 그리기도 했었죠. 또한 인격들끼리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했으며 인격들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 기억들이 마구 섞이기까지 했죠. 그가 가진 인격 중 제일 리더 역할을 하는 인격은 아서라고 하는 인격이었는데요. 그는 나머지 인격들을 다스리며 인격들 중에 나쁜 인격들은 부적격자로 나눠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인격들은 그의 통제가 심하다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를 좋아하는 인격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서는 영국인으로 나이는 22세이며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죠.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고 아랍어와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언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수학, 물리학, 의학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인격인 레이건과 체스를 해 이겼다고 하기도 했죠. 아서가 이 몸의 브레인을 맡았다면 레이건은 힘을 맡은 인격인데요. 인격들은 빌리의 몸 안에 있는 24개의 인격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가장 아끼는 인격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 가족 중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레이건이 나타나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이기도 했죠. 레이건의 나이는 23세이고 특이하게도 그의 국적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크로아티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죠. 그는 가라데 유단자이기도 하고 총기 사용에 능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인격 중 하나인 데니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게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가 몸을 지배한 뒤 게이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기도 했죠. 다음 인격은 앨런이라는 인격인데 나이는 18세이고 사기꾼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말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 앨런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는 모든 인격 중 유일하게 오른손잡이이고 유일한 흡연자라고 합니다. 앨런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인격의 몸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오자 담배를 급하게 피웠던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또한 유일하게 색소폰을 잘 불고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16세 토미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게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걸 레이건이 살려줬었던 14살의 데니, 그리고 일명 고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8살의 데이비드도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몸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때 다른 인격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면 그때 나타나는 인격인데요.
모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혼자 받아들인다고 하죠. 빌리가 성폭행을 해서 경찰에 잡혀갔을 때 변호사들이 제일 처음 만난 인격이 바로 데이비드였고, 데이비드가 변호사들에게 빌리의 몸에 수많은 인격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훗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아서에게 혼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고 하죠. 빌리의 인격 중엔 3살짜리 여자아이도 있는데요. 그녀는 바로 크리스틴으로 빌리가 5살 때 처음 만들어진 인격이죠. 이 크리스틴에게는 오빠인 크리스토퍼라는 인격도 있는데요. 13살의 크리스토퍼는 하모니카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달라나라는 인격은 19세 소녀였는데요. 빌리가 독립할 경우를 대비해 아서는 에이달라나에게 요리를 배우도록 시켰고, 그렇게 그녀는 요리와 청소, 설거지 등을 했다고 하죠. 독특하게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아서에 의해 부적격 인격이 된 필립과 함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하는 바람에 나중에 아서가 그녀의 인격 자체를 치워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개의 인격만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의 최종 판결은 정신 이상의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정신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14개의 인격이 더 발견되면서 총 24개의 인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14개 인격 중 13개는 부적격 인격으로 불리고 있었고, 1개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인격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서가 부적격 인격들을 나오지 못하게 제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잠깐 아서나 레이건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부적격 인격 중 한 명인 필립이 나와 정신병원의 데이비드 콜 박사에게 부적격 인격들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줘 그때서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부적격 인격들로 분류된 인격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인격들이었는데요. 빌리가 성폭행을 했을 때 나왔던 인격이 바로 필립으로 몸의 핵심 인격인 빌리 밀리건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인격들과 다르게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성적인 욕망이 가장 강했고, 결국에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필립은 못된 성질을 가진 인격이라 그런지 평소 욕도 많이 하며 말투도 거칠고 천박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필립의 범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인격이 따로 있는데요. 그는 바로 케빈이죠. 그는 상가를 털거나 강도짓을 할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아서에 의해 부적격 인격으로 분류된 인격도 있는데요. 그것은 빌리의 새아버지를 죽이려는 생각만 했던 에이프릴이었죠. 에이프릴은 레이건에게 새아버지를 죽이자고 설득하다 아서에게 걸려 부적격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서 처음엔 아서가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했던 인격이었죠. 또 스티브는 되지도 않는 코미디를 하며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인데요.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다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레이건을 애타게 찾았지만 레이건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스티브는 상대방에게 흠심 두들겨 맞았죠. 나중에 아서가 왜 나서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레이건은 스티브는 한번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며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 출신의 월터, 유일한 유대인인 사무엘, 귀머거리인 션, 마크, 리, 제이슨, 바비, 마틴, 티모시 등이 아서에 의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분류된 인격들이었죠. 한 가지 특이한 인격인 선생님은 빌리의 모든 인격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훗날 큰 역할을 하는 인격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들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은 빌리에게 인격을 통합해야 한다고 설득했는데요. 처음에는 통합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레이건에게 가족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왜 데이비드가 정신적 고통을 다 받고 있을 때는 모두가 숨어버리고 데이비드 혼자 내버려 두냐며 질문했고, 처음에 레이건은 그것은 데이비드의 역할일 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데이비드를 위해서 인격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걸 수긍했다고 하죠. 이때 바로 24번째 인격인 선생님 덕분에 인격의 통합에 큰 도움을 받았고, 빌리가 몸을 주도하게 되며 통합을 이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성격이 비슷했던 앨런과 토미가 합쳐졌고, 크리스토퍼도 금세 통합되어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24개로 쪼개져 있던 인격은 일부 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다시 인격들이 쪼개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환자를 무지막지하게 다루고 환자의 인권을 신경쓰지 않는 라마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죠. 이 병원에서의 학대로 인해 다시 큰 충격을 받으며 통합되었던 인격들이 다시 쪼개지게 되었고, 아서가 부적격으로 분류해놨던 인격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라마 정신병원의 악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빌리는 다시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년간의 계속된 병원 치료 덕분에 1988년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해리성 정체 장애를 겪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는 1991년에는 영화 감독이 되기도 했지만 1996년 이후부터 빌리는 가족, 지인들과의 연락마저 모두 끊어버렸고 잠적을 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가끔씩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들을 돌팔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온 건 빌리가 아닌 다른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방이 묘연하다가 그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본인이 가장 편안해했던 요양시설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2014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 해리성 정체 장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겪는 환자 대다수가 어릴 적에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거나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서운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로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본래 인격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리 밀리건의 삶을 모티브로 2017년에는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여태껏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내가 뭘 본 거지 싶기도 하네요. 24개의 인격을 가졌던 인물 빌리 밀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